네, 안녕하세요. 그럼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에픽게임스 코리아의 신광섭이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까 뭐 저희 그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러니까 왜 언리얼 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더 공고히 할수 있는 그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걸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언리얼 엔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언리얼 엔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언리얼 엔진을 진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차근히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뭐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듣고 나시면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몰랐던 사실도 알고 있어서 차근히 그런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아서 나중에 하실 때도 이제 필요한 정보를 좀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자리로 준비해 봤고요. 일단 그 언리얼 엔진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에픽게임즈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에픽게임즈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됐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립은 1991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벌써 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6년이 이상 된 IT 기업이고 사실 IT 회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뭐 구글보다 오래됐고 그런데 저희는 항상 그 최고의 기술을 보여줘야 된다는 노력 때문에 계속 그런 거에 정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에픽 하면은 언리얼 엔진 개발사라고 많이들 그냥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뭐 최근에는 이제 포트나이트가 나오면서 다시 게임 개발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원래 게임 개발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게임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이제 언리얼이나 언리얼 토너먼트를 만들면서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는 엔진을 저희가 만들었고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을 만들어서 저희가 게임을 서비스하다 보니까 저희 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써보고 싶은 곳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엔진도 제공해 드리는 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엔진도 개발하지만 게임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와서 계신 분들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만약에 그냥 어떤 엔진, 어떤 그냥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면 실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 이걸로 개발을 해서 게임을 서비스할 때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실제 저희 언리얼 엔진을 그냥 엔진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게임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고 또 새로 나온 것들에 대응해야 되는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 있는 뭐 엔진이랑 게임 개발자 다 포함한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계속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런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노하우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나이트 같은 이 배틀로얄 장르를 만들면서 거기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들을 저희 블로그를 보신 분들 있겠지만 다 공개하고 또 엔진에도 그런 기능들 넣으면서 그런 게임들을 더 쉽게 아니면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언리얼 엔진 그럼 이런 언리얼 엔진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뭐 많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뛰어난 그래픽 퀄리티라고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이제 렌즈라는 친구가 만든 정말 언리얼 엔진 4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된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저희 데브 그랜트도 수상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프라인 렌더러로 렌더링했다고 해도 대단하고 사실은 실사라고 그냥 어디 가서 촬영한 것 같은 비디오로 촬영한 것 같은 수준의 이게 현재 지금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가능한 수준이고요. 저희는
이런 정도의 퀄리티의 리얼타임 렌더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기반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물리 기반 렌더링이죠. 물리 기반 렌더링은 뭐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니까, 물리 기반 렌더링을 통해서 정말 사실적인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기본과, 또 그거에 더해져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뎁스 오브 필드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실제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 친구도 그렇지만 어쨌든 아티스트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환경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데 제한이 없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언리얼 엔진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뛰어난 그래픽 퀄리티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많이 달라졌고요. 그게 뭐냐면 언리얼 엔진의 그래픽 퀄리티는 사실 이제는 기본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갖고 가는 거고, 언리얼 엔진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언리얼 엔진으로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에 각 그 게임을 제작하거나 어떤 걸 제작할 때 필요한 각각의 툴셋들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다 손수 만들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실제 사실 어떤 기능을 지원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솔직한 말씀드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거예요. 지금도 사실 많은 미들웨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 솔루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합치면 돼요. 그냥 합쳐서 넣고 사실 팔게 되면 쉽거든요. 빨리 지원하는 건. 대신에 저희가 그러지 않고 사실은 약간은 곰같이 묵묵하게 그냥 저희가 다 이거를 모든 걸 다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할 때 게임 개발하면서 어떤 기능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 우리가 필요한 기능으로 사실 수정하면서 그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거에서 가져와서 그냥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쪽에서 그쪽 지원 안 하면 사실 못하게 되거나 이래서, 저희는 꿋꿋이 그냥 모든 기능들을 다 손수 다 개발해서 다 공개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툴들이 뭐 여기 보이는 그 파티클 툴인 캐스케이드라는 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이는 건 오늘 사실 세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될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저희 그 비주얼 스크립팅 툴이 되겠죠.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어떤 로직, 게임 로직을 짤 수 있는 블루프린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사실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다양한 툴로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페르소나 툴셋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머티리얼이나 재질을 만드실 수 있을 때, 재질을 만드실 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머티리얼 에디터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스크린샷은 넣지 않았지만 시퀀서라는 것도 있죠. 시퀀서는 뭐 잘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이따 제가 런처 보일 때, 런처를 보여드릴 때 저희 학습탭의 예제도 보여드리지만, 그런 정말로 시네마틱,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할 때 필요한 수준의 그런 툴셋을 저희가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툴셋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가능한 이유는 이제 그 저희 시퀀서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이제 루카스아츠에서 오신 실제 영상을 제작했던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리얼타임 렌더링해서 그런 영상, 원래 영상 쪽 제작하시는 분들이 갖추는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툴셋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래픽 퀄리티부터 전문화된 툴까지 제공을 해 드리는데, 사실 언리얼 엔진 4도 있지만 사실 언리얼 엔진 4라는 거는 그 전에도 언리얼 엔진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사실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 언리얼 엔진 4에 와서는 이제 저희가 누구나 자유롭게 라는 모토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모토 아래 2014년도에 공개를 하고 2015년도 3월에 완전히 이제 무료로 공개해서 이제 벌써 이제 4년, 공개한 지 4년 됐죠. 그 4년 공개한 지 4년이 돼서 이제 모두 다 사실 원하는 분들은 다 쓰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공개한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400만 명 이상의 개발자분들이 같이 쓰고 계시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쓰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에디터,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무료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뭐 100여 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손수 만들고 있고 한땀한땀 만드는 모든 기능들을 전부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많은 다른 엔진이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사실 소스 코드라는 것까지는 공개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공개하면 사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어떤 게임을 개발하거나 어떤 것들을 개발할 때 사실 소스 코드가 없이 개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하면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직접 게임을 개발할 때도 사실은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언리얼 엔진을 쓰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숨김없이 다 소스 코드까지 다 쓰실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무료 버전임에도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모든 노하우들 하나의 감춤 없이 언리얼 엔진 4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다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하실 수 있는 거는 정말 제한이 없는 기능 추가, 개선이 다 가능하시고요. 왜냐하면 소스 코드를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실 또 저희가 이루고자 했던 건 뭐냐면 아무리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열심히 이제 그 머리가 좋은 실력 있는 분들을 뽑아서 같이 만들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보다 똑똑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공개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 소스 코드를 보시고 문제가 있거나 버그가 있는 거를 수정한 거를 제안해서 같이 수정해 나갈 수가 있고 또 플러그인 기능이나 아니면 실제 너무나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하면 실제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또 그걸 추가함으로써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그 좋은 기능을 나눌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국에 계신 개발자분들도 저희 언리얼 엔진을 개선해서 저희 쪽으로 알려주셔서 그 지금 언리얼 엔진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크레딧이 있어요. 크레딧을 보시면 거기에 기여해 주신 분들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뭐 개발자분들도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리스크 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 사실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옛날에 모바일 게임이었죠. 모바일 게임은 뭐 나와서 짧게 뭐몇 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하고 이제 다른 게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사실 모바일 게임조차도 요즘엔 몇 년을 서비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겪게 되는 이슈가 뭐냐면 실제 내가 오늘 어떤 게임을 출시했는데 그 게임은 예를 들어서 언리얼 엔진을 예를 들자면 4.18 버전으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게임이 잘 돼서 1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드로이드도 새로운 버전 나오고 iOS도 새로운 버전 나오고 또 새로운 그 디바이스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되는 이슈가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은 다행히도 소스 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거나 아니면 저희 GitHub를 통해서 여기 있지만 GitHub를 통해서 새로운 버전에 대한 소스 코드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수정 사항만 적용하면 잘 돌아가는 게임에 필요한 수정 사항만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버전을 올리지 않으면 새로운 디바이스나 새로운 OS를 지원하지 못해요. 근데 버전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전에 잘 동작되던 기능이 동작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버전에서는 전에 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던가 그래서 사실 게임을 다시 만드는 수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조차도 사실은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그 버전으로 바로 올렸을 때 사실 이슈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사실 언리얼 엔진을 쓰시는 분들이 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언리얼 엔진이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개선하고 연구해서 개선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 계신 많은 그 400만이 넘는 개발자분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실 최고의 엔진의 상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2016년에도 받았지만 작년에도 디벨로퍼 어워즈에서 이제 최고 엔진 상을 수상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사실은 제 생각엔 이제 언리얼 엔진 4는 같이 사실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런 최고 엔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최고 엔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에 있어서 발전에 사실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최고의 엔진상 수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 매번 새로운 매년 새로운 시도, 어쨌든 뭐 지금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도전을 같이 해가면서 사실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논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그래프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컨퍼런스라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있지만 이제 베스트 리얼타임 그래픽스 앤 인터랙티비티라는 상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 스테이지 위에서 리얼타임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걸 보여줘서 누가 사실 가장 멋진 거를 보여줬는지로, 혁신적이고 멋진 걸 보여줬는지로 상을 주는 거에서 저희가 작년까지 3년 연속 계속 수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얼타임 렌더링과 인터랙션 분야에서는 사실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 받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소년과 연이라는 그 언리얼 엔진 무료 버전을 공개하면서 소년과 연이라는 사실 리얼타임 렌더링한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죠.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의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여드렸고, 사실 이거는 뒤에 런처 탭에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보여드렸던 저희가 컨텐츠를 무료로 또 언리얼 엔진 쓰시는 분들한테 쓰실 수 있도록 공개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저희가 닌자 시어리랑 그 스테이지 위에서 실제 액터가 모션 캡처 장비를 입고 얼굴에 페이셜 캡처하는 것 장비를 입은 상태에서 라이브로 그 스테이지에서 액팅을 하면 그 다음에 보이스까지 그대로 엔진으로 와서 엔진 안에서 렌더링된 캐릭터가 그 연기라는 분의 그 모습과 목소리, 표정을 전부 라이브로 다 조종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게임 제작이나 이런 어떤 영상 제작 면에 있어서 그냥 예전에는 사실은 애니메이션 잡고 인포트해서 보고 다시 또 애니메이션 수정하고 했던 걸 바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작년에는 이제 휴먼 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뭐였냐면 실제 이제 점점 그래픽 퀄리티가 더 좋아져서 이제 실제 CF, 그런데 CF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을 이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된 것과 합성해 가지고 실제 레이스 트랙에서 그 트랙에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가 달리는 그 자동차를 언리얼 엔진 4로 렌더링 돼서 그거를 감독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색깔이라던가 자동차를 바꿔서 그대로 그냥 그 CF로 낼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노력하면서, 그래서 사실 올해도 이제 조만간 GDC가 있고 올해도 있지만 저 거기서 또 기대해 주시면 또 엄청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언리얼 엔진 4는 아까 저희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각각의 분야에서 많이들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언리얼 엔진은 뭐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본인 엔진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적인 게임 타이틀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언리얼 엔진이 예전에는 사실은 대형 개발사나 대형 프로젝트에만 쓰는 그 엔진이라고 사실은 약간의 그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인디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형 개발사부터 해서 대형 개발사까지 다 많이들 쓰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뭐 저희 인디DB에서 뽑은 인디게임 100선에도 저희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인디게임들이 있고요. 뭐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개발사가 뭐 부산에 계신 뭐 넥스트 스테이지도 있겠지만, 예, 니오스트림이라는 리틀 데빌 인사이드 만드시는 그것도 저희 언리얼 엔진 4로 제작해서 게임을 만들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작은 개발사분들도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언리얼 엔진 통해서 게임을 개발해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큰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나왔지만 뭐 리니 투 레볼루션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서 작년에만 뭐 매출이 뭐 1조 넘게 매출을 내시기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말 지금 아주 유명한 게임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플랫폼에서도 각각의 플랫폼에서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닌텐도 스위치, 그래서 닌텐도에서 직접 이제 요시라는 게임을 저희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스팀에는 뭐 이런 대표적인 타이틀이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콘솔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던가 드래곤볼 파이터즈 G, 킹덤 아츠, 파이널 판타지, 뭐 사실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각 회사의 대표 타이틀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대표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뭐 세븐 나이츠 2라던가, 이제 세븐 나이츠 2는 이제 스위치 버전도 개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리니지 시리즈도 그렇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언리얼 엔진으로 지금 열심히 다 개발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게임 분야는 뭐 이렇게 확고하게 여러 곳에서 쓰고 계시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AR이나 이제 VR 분야에서도 이제 언리얼 엔진을 쓰는 곳들이 많이 쓴데요. 이제 AR 먼저 얘기하자면 하면 사실 AR이라는 게 사실 크게 관심이 없던 분야이긴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AR 우리가 했지만 AR이라고 해서 근데 실제 우리가 뭘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아니면 고객한테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애플이 AR 킷이라는 걸 공개하면서 이제 아이폰에서 AR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죠. 그러면서 사실 다시 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재미나게도 처음 애플이 AR 킷을 공개하는 무대에서 했던 데모 윙넛이라는 그 컨텐츠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0을 공개하고 AR 킷을 이제 발표하는 걸 얘기하면서도 나왔던 그 스테이지에서 공개했던 이 더 머신이라는 게임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사실은 또 공개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애플도 이제 맥에서 이제 VR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제 스타워즈 그걸 보여주는 이제 VR을 했던 것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으로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캠퍼스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애플 파크죠. 애플 파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가시면 그 애플 파크를 AR로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어요. 그 전시 공간에 쓰인 거기 그 AR로 볼 수 있는 그 앱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R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케아 앱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케아에서 나와 있는 앱 중에 그 무료 앱인데 그 앱스토어에서 받아보시면 그 이케아에 있는 가구를 받아가지고 직접 자기 집에 놔볼 수 있는 그 앱이 있어요. 거기 그 앱에서 사용된 그 AR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개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넷플릭스 아까 대표님 말씀해주는데 거기서 아주 핫한 미드가 있죠. 얼터드 카본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얼터드 카본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얼터드 카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나의 지금 모습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되었을 때 느낌이 어떨까에 대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를 그대로 지금 내가 선택한 캐릭터가 따라해서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닌 거죠. 예,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요것도 저희 언리얼 엔진 4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요게 AR이라고 하면 이제 VR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일단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쪽 VR 타이틀만 봐도 왼쪽에서 보시는 것들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로 나와 있는 언리얼 엔진 4로 만들어진 타이틀이지만 언리얼 엔진 4 이따가 저희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보고 템플릿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VR을 굉장히 만들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편하게 저희가 템플릿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제 VR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까 그 기다리시면서 보셨던 영상이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보이드에서 만든 이제 보이드랑 ILM 엑스랩이랑 루카사츠랑 뭐 저희랑 같이 만든 스타워즈 제국의 비밀이라는 그 VR 체험 그거가 있는데 거기서 언급된 게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VR은 사실은 90프레임으로 렌더링 돼서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퀄리티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사실 언리얼 엔진 4를 개선해서 VR을 지원했냐면 잘 알고 계실 만한 타이틀인 이제 로보리콜이라는 저희가 직접 만든 VR 타이틀 만들면서 퀄리티뿐만 아니라 실제 출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런 기능들도 언리얼 엔진 4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고 계신 이런 VR 타이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도 지금 VR 쪽그 관련된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그런 전시회를 가보시면 거기서 사용되는 많은 시뮬레이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시뮬레이터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왜 그렇냐면 특히나 VR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버추얼 리얼리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실제 사실적인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 4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야들을 또 이제 넘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분야로도 이제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했던 게임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이제 빅게임 분야, 뭐 건축이나 CG, VFX 아니면 제조 분야에서도 이제 리얼타임 사실 언리얼 엔진이죠.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뿐만 아니라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은 실제 그 엔터프라이즈 분야, 빅게임 분야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던 일들을 리얼타임 렌더링이 도입되니까 굉장히 빨리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는 사례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제 느꼈었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또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실제 오프라인 렌더로 하던 퀄리티를 리얼타임 렌더링으로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통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조업 분야에서도 어떤 제품을 만들 때라던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에서 했던 선거 방송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언리얼 엔진 4로 렌더링된 버추얼 스튜디오를 쓰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건축 분야에서는 아까 뭐 한국에서 한국 사례도 있지만 실제 건축에서 많이들 이제 참고하시는 CG 아키텍트라는 CG 쪽그 건축 쪽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그래서 어떤 그 렌더러를 지금 쓰고 계십니까? 라는 조사에서 언리얼 엔진이 4위를 차지했고요. 맞나요? 그렇죠. 4위를 차지했어요. 4위를 차지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오프라인 렌더러예요. 근데 리얼타임 렌더러가 이미 사실 언리얼 엔진은 저 정도로 많이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혹성 탈출에서 이제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미리 그 어떻게 카메라가 웍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실제 특히나 혹성 탈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CG잖아요. 거의 다 CG이기 때문에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렌더러 돌려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수정 나아가는 게 굉장히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장면의 연출을 다 미리 해보고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본 다음에 실제 작업이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때 사용한 게 지금 보시는 요것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된 것들을 미리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뿐만 아니라 지금 혹성 탈출은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도 나오고요. 왜냐면 언리얼 엔진을 쓰면은 그런 식으로 다른 쪽 콘텐츠까지 이제 다른 쪽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사실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계신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더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스미스라는 거를 만들었고 지금 베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도 이미 사실 건축 쪽에서나 뭐 영상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을 쓰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영상이나 건축에서 만들던 그런 어셋들 맥스나 이런 데서 아니면 캐드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걸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일이 하나씩 익스포트해서 다시 임포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개선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스미스라는 거를 만들었고 지금 베타 중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스미스는 뭐냐면 맥스에서 만들어진 그런 씬 전체를 통으로 익스포트해서 통으로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 시간이 들거나 불편했던 것들을 확실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식으로 되게 되면 기존의 버전으로 언리얼 엔진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가능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프라이즈 분야까지 언리얼 엔진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와 계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한 이 엔진을 쓰면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는 사실 리얼타임 렌더링을 이해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신데 아직 많이 없어서 찾고 계신 상황이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언리얼 엔진 4에 대해서 이제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넘어가면요.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무료예요. 누구나 무료로 시작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뭐 무슨 버전은 무료, 무슨 버전은 또 뭐 얼마, 무슨 버전은 또 얼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또 뭐서 회사가 매출이 얼마면은 또 무료는 못 쓰고 이런 거를 도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일단은 전부 무료, 아무 제약 없이 이제 써보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비상업적 이용이나 아니면 교육용으로 완전히 무료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교육용 라이센스도 따로 없어요. 뭐 교육하시는데 언리얼 엔진을 설치해서 교육하려고 하는데 라이센스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료고요. 대신에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제 어떤 수익을 내시면 저희가 이제 로열티를 내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저희도 명확하게 그냥 5%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것도 그냥 무조건 로열티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이제 3,000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실 때만 또 내시는 거라 그래서 저희는 뭐 또 이렇게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또 발전해서 또 무료로 쓰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나누기 위해서 사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프라이즈 분야는 또 재미난 게 엔터프라이즈 분야는 지금 사실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을 통해서 사실 이제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료 조건들이 있어요. 영상을 만들면 사실 무료고 뭐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들면 무료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또 무료로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무조건 이 라이센스 모델로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무료고 그냥 나중에 수익 내면 5%라고 해놓은 거고, 근데 만약에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모델이 아니라 다른 식의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맞춤형 라이선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데 가서 그냥 연락을 해서 어떤 상황이신지 알려주시면 저희 그 라이선싱 담당자분이 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분야를 하시는데 궁금하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정책 모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같이 사실 발생해서 생긴 수익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개발하는 데도 쓰지만 저희가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데도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언리얼 데브 그랜트라는 건데요. 언리얼 데브 그랜트는 뭐냐면 이제 언리얼 엔진 4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실 때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도 6곳에서 받으셨고요. 그래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 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조건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드려요, 돈을. 그냥 돈을, 그러니까 되시면 그냥 돈을 드리고 그 돈으로 뭐 개발 장비를 사시든 여행을 가시든 소프트웨어를 사시든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관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응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야가 따로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렌즈라는 친구가 만든 그 컨텐츠처럼 정말 언리얼 엔진으로 극강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도 받으실 수가 있고, 사실 오늘 강연해 주시는 이두구 대표님도 사실 데브 그랜트를 수상하신 분이지만 뭐냐면 교육 쪽,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어서 무료로도 하시고,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한테도 또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많이 한번 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엔비디아 엣지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랑 같이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어쨌든 극강의 어떤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들한테 예, 엔비디아 GTX 1080 Ti, 우리 거의 잘 아시죠? 150만 원 정도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그냥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전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쪽으로도 시도해서 받으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거는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이제 언리얼 엔진은 이제 뭐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일단 이제 진짜로 언리얼 엔진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일단 그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저희 언리얼엔진.com이에요. 언리얼엔진.com이 저희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는 그 바로 이제 메인 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한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글화해서 한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이 언리얼엔진.com에 오셔서 이제 이쪽을 누르시면 이제 가입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런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런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실 수 있는 런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런처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요 화면이 되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그 런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시작해서 로그인하시면 바로 요 화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많이 이제 낚이시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배틀로얄을 플레이하시는 거죠. 엔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대표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런처를 받고 시작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엔진을 시작하시려고 하셨다가 배틀로얄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바로 이 언리얼 엔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언리얼 엔진 페이지가 뜨고, 그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탭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보실 수 있냐면, 아까 보셨던 언리얼엔진.com에 있는 그런 소식들을 여기서 이제 또 같이 모아서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탭이 있어요. 이 학습 탭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탭인데요. 이건 뭐냐면 뭐 말 그대로 이제 언리얼 엔진을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링크나 아니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학습 탭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엔진 피처 샘플이나 이 샘플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 그 시퀀서라는 그런 영상을 시네마틱 리얼타임 시네마틱을 제작하실 수 있는 시퀀서라는 툴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기 편하도록 하는 그런 샘플도 저희가 시퀀서라는 샘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무료로 사실 제공해 드렸던 샘플이 뭐냐면 컴포저 합성 프레임워크라고, 이건 뭐냐면 그 영상이랑 실제 렌더링 된 것들을 합성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실제 렌더링 된 캐릭터와 영상 찍은 거를 어떻게 합성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예제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토리얼리스틱 캐릭터라고 캐릭터에 대한 것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년과연에 대한 컨텐츠도 여기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넘어가면, 마켓플레이스는 뭐 이름 그대로 게임 프로젝트를 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어셋들을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이핑을 하시거나 실제 게임 출시할 때 필요한 어셋들을 이제 사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또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사실 수가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료 컨텐츠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바로 저희 또 에픽이 무료로 제공하는 소중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샘플을 만들 때 쓰는데 바로 인피니티 블레이드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이펙트부터 뭐 캐릭터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어셋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경으로 사용되는 뭐 인피니트 블레이스 아이슬랜드라는 걸 열어보시면, 이게 또 뭐 무료니까 뭐 몇 개밖에 없겠지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태틱 메시 개수만 560개, 그 다음에 텍스처만 360개, 이게 하나가 그렇고요. 또 인피니트 블레이드 아이스도 있고 뭐 다른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도 있고,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소울 시티, 소울 프로젝트의 소울 시티 소울 케이브라는 걸 또 무료로 또 공개를 했어요. 또 이 소울 시티랑 소울 케이브도 가보면 또 이것도 뭐 무료니까 또 몇 개 안 되겠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보신 것처럼 스태틱 메시 개수만 400개가 넘고 텍스처만 거의 200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이건 뭐냐면 처음에 언리얼 엔진 4를 공부해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드시거나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때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빨리 뭔가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런 무료 샘플 포함해서 이 학습 탭에서 보실 수 있는 모든 컨텐츠는 언리얼 엔진 4로 만들어지는 어떤 프로젝트, 상업용 프로젝트까지 다 그냥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중요한 게 이 라이브러리 탭이죠. 이 바로 라이브러리 탭이 엔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엔진을 받을 때 언리얼 엔진 라이브러리 탭에 가시면 이제 버전 추가를 통해서 이제 엔진 버전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옛날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설치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잠깐 설명드린 게 이제 지금 프리뷰 버전이 나와 있어요. 이 프리뷰 버전에 대한 컨셉을 설명드리면, 프리뷰 버전은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권장해드리는 쓰는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인데 그 다음으로 나올 버전에 저희가 프리뷰라는 이름이 붙어서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버전이 앞으로 나올 건데 미리 써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고쳐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한창 중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프리뷰 버전 나왔다고 프리뷰 버전을 올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프로젝트는. 그러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버전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서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실 백업 잘 안 해놓으시면 전에 버전으로 못 가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하시는 버전은 공식 버전을 쓰시고, 이제 프리뷰 버전은 내가 미리 한번 테스트 해봐서
우리 프로젝트에 나중에 문제 없이 이제 해봐서 알려주고 싶으실 때만 써서 테스트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엔진 버전 쓰실 때 작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옵션에 가시면 여기 옆에 거 누르고 옵션을 보시면 그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엔진 버전이 너무 크다 생각하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안 쓰는 것들은 또 빼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예,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엔진을 이제 시작을 해보면 엔진을 시작을 해보죠. 그럼 이제 요 엔진 받은 버전을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엔진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브라우저라는 게 이제 뜨게 돼요. 이제 프로젝트 브라우저라는 게 뜨게 되고요. 이제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고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뜨는데 프로젝트 브라우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뭘 하실 수가 있냐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서 기본으로 세팅된 데서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통해서 템플릿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임을 바로 시작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정해 나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것도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풀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GitHub를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GitHub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 GitHub는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용하시는 이름을 저희 onionengine.com에 자기 사용자 계정에 가셔서 이제 GitHub 이름 넣으시면 연결이 돼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GitHub 그러니까 저희 onionengine이 오픈 소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완전히 공개된 게 아니라 onionengine4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한테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기 언리얼엔진 계정과 GitHub를 연동해야지만 소스 코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언리얼엔진을 시작하실 때 나중에 오늘 듣게 되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셔서 언리얼엔진 공부하실 때 필요한 곳이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서 학습 자료에 문서라는 곳을 통해서 여기를 가보시면 많은 매뉴얼들이 한글화된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서 참고해서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디오 튜토리얼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비디오 튜토리얼을 눌러보시면 저희 커뮤니티에 연결돼서 여기서 이 영상들은 전부 한글 자막이 되어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언리얼엔진 그 공식 한국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했던 저희 한국에 했던 그런 그 발표 자료들이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서밋 다시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언리얼 서밋에서 저희가 했던 자료들을 전부 모아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발표했던 자료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서 이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PPT는 나중에 또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니면 저희 카페를 보시면 이 링크들은 다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엔진.com에 가셔서 저희 이제 블로그 쇼케이스 글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려요. 뭐냐면 처음 저희 언리얼엔진.com에 가시면 이 많은 유용한 글들을 저희가 항상 한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에 관련된 정보 아니면 새로운 뉴스들을 꼭 유심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본사의 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의 질문 답변하는 앤서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유용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실 때는 한번 살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네이버 카페가 되겠고요. 그래서 언리얼엔진을 하신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를 꼭 가입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언리얼엔진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베이스에 질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게 되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활발하게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용한 어떤 정보들도 그렇지만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언리얼 엔진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때 언리얼 프렌즈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언리얼 프렌즈는 뭐냐면 언리얼 엔진 카페뿐만 아니라 자기 블로그나 어디서든지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정보를 올려주시거나 알려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매년 선정해서 뭐 언리얼 서빙에 무료 초청한다던가 선물을 드린다던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최고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에게 지포스 GTX 1080 Ti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혜택이, 서로 또 좋은 정보를 나눠주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는 저희가 언리얼 엔진 한국 페이스북도 개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나중에 열게 되면 이제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리면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